논쟁이 된 홍범도건 백선엽이건 공은 공이고 과는 과예요. 비양심파들이 하는 짓은 공을 가지고 과를 없애려고 하든가 과를 가지고 공을 없애려고 하든가예요. 다 엉터리예요. 공은 공이고 과는 과예요. 6.25 때공 세웠으면 세운 거고 6.25 때 일반 민간인 학살했으면 한 거고 친일파 잡아 죽였으면 잡아 죽인 거죠. 이걸 라엘에 놓고 사람들이 평가해야 돼요. 그걸 공으로 과를 덮겠다는 사람들도 사기꾼이고 과로 공을 덮겠다는 것도 사기꾼이죠. 공이 있고 과가 있는데요. 우리 편 도와야 되니까 지금 홍범도는 죽일 놈이 돼야 돼요. 자유시 참배 때 우리 독립군 죽인 기록이 없는데 독립군 죽인 아주 그냥 쓰레기로 몰고 가더만요. 이번 정권이요. 전 정권에서 했던 거 지우려고 막 이지랄 하는 거거든요. 홍범도 빼려고 하고 백선엽 친일파 지난 정권에서 공은 있으니까 현충원에 모시되 독립군 잡아 죽였던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그 관은 있으니까 친일파라고 기록하자는 거. 또 이번에 친일파 기록 없앴잖아요. 어디 백선엽 장군님 대한민국 살리신 분한테 친일파라고 하느냐. 관은 과예요. 과를 하지 마셔야죠. 그럼 과안 하고 공만 세운 사람하고 달라야죠. 그거 표시 하나 못하게 하는 몰입의적 짓거리로 무슨 역사를 재단하고 하면 안 되죠. 역사 손대지 마세요. 정치인들 니들이 뭘 한다고 역사를 손대. 러시아 적군에 서서 반제를 한게 독립군 망하고 간 거죠. 러시아의 홍보도 장군은 안타까운 사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가 있더라도 공을 쳐준 거예요. 소련에 들어갈 때도 목표에 뭐라고 썼냐면 고려 독립이라고 쓰고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 당시 인민들의 대표였어요. 러시아 안에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인민들이 많았다고요. 러시아 안에 이 한민족들. 이거 웃긴 게 그렇게 공이 많다고 박정희 때부터 훈장 주고 다 했던 사람을 지금 문 정권이 해놓은 거 드러내야 되니까 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몇개 포인트만 보면 누가 사기치고 있는지 압니다. 이제 갑자기 역사적 진실을 깨달아서 드러낸 게 아니라고요. 충격적 홍범도의 진실이 밝혀져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깔라니까 지금 까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 빠가 되면 뭐냐면요. 깔라고 까는 거예요.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까야 되니까 까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팩트가 있겠어요? 다 왜곡이 있지. 지금 정부가 반공으로 확 선회하면서 극우 반공으로 가고 있어요. 국민들이 깨어서 잘 지켜보시면서 지금 정부가 이상한 짓 하면 큰 소리 내야죠. 민족이냐 반공이냐 해서 반공을 택한 거죠, 육사도. 그래서 육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번에 보여준 겁니다. 그냥 육사는 반공이나 하세요. 민족 개념도 없이 항일 민족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분들 이번에 그 광복군까지 다 드러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말 많으니까 지금 홍범도만 시비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립군 광복군을요 육사에서 드러내려고 했던 겁니다. 이번 사건은 본질이. 그러니까 민족을 위해 싸운 사람들은 드러내고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들만 인정하겠다는데 육사. 육사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죠. 역시 친일파 출신 일제 때 근무했던 그 군인들이 주도하더니 저런 짓 하는구나 이런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육사는 앞으로. 제가 민족을 중시하는 게 민족 국가 하나로 보고 우리 결의 우리 국가가 올바로 서는데 도움이 돼야죠. 이념도 나라가 있어야 무슨 이념도 있는 거죠. 근데 이념에 빠지다 보면요 공산주의를 위할 수 있다면 나라는 버려도 좋다가 돼요. 전 세계 노동자를 위할 수 있다면 나라를 버려도 좋다가 돼버려요. 전 세계를 아우르는 공산당 간부가 되고 싶은 좌파들과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이 부르주아가 되고 싶은 이 우파들. 이분들에게 민족이 없습니다. 제가 민족 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나라가 있어야 이념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부자도 있다. 이런 각오로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는데 우리가 한마음이 되면 좋겠다. 애국애족이 답이다. 멸공이 답이 아니고, 단순히 반일이 답이 아니고, 애국애족이 답이죠. 밑도 끝도 없는 반일이 답이 아니고, 밑도 끝도 없는 멸공이 답이 아니고, 애국애족이 답입니다.